일단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유지하면 좋을지. 보면 이제 스포츠, 하키, 골프, 등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지하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척추를 지키기, 평소에 좀 지켜야 되는데, 다섯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적절한 운동. 보통,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는 걸 많이 하는데, 한 시간씩 하는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는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은, 이 허리 자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소에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 앉거나, 다리 꼬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래 서 있어야 될 때는 이제, 그, 한쪽 다리 밑에 벽돌 한장 높이에 받침대를 그, 놓아서, 번갈아 가면서, 지지하는 것이 허리에 무리를 좀 피할 수 있고, 운전할 때도 장시간 운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주면서 무릎 자체는 60도 정도 굽히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피하고 체중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다섯 가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편안한 듯 보이나 허리에 되게 무리가 되는 그 자세죠. 그리고 다리 꼬고 앉는 자세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척추 바닥 아래쪽에 그 높이에 대한 지지대를 놓아가지고 척추에 무리되는 걸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 내용이 비슷한데, 자세 유지, 등과 허리를 반드시 펴고 양 발바닥을 균등하게 놓고, 운동은 허리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유연성, 유산소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건 내릴 때는 당연히 무릎과 허리를 사용해서, 만약 허리를 굽혀서 무릎 드는 것보다는 무릎과 허리를 사용해서 물건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마나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 유지, 그리고 잘때잘 자야 됩니다. 침대와 베개 사용, 그리고 스트레스, 명상, 요가, 산책. 보통 이제 미국의 CEO들은 명상 같은 것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스트레스 관리 자체가 이런 척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작업할 때는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추천되고요. 이게 습관 교정입니다. 습관 교정.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및 운동이 있는데, 어떤 운동하면 좋을지. 보시면은 허리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나 쪼그리고 앉아서, 뭐 보통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숙여서 일하시면은 특히나 이후에 물건을 들때 특히 다치거나 하는데, 바닥 생활 피하면서 반듯하게 편 자세를 유지하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중간에 반드시 일어나 가지고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 중에 윗몸 일으키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고,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타면 넘어지거나 그 자체가 허리 자체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요가, 스트레칭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겹칩니다. 계속 틈틈이 일어서기. 그래서 계속 오래 앉아 있으면 체중이 2배 이상 그 하중이 되고, 앞으로 많이 기울이게 되면 2.5배 이상 하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체중이 오히려 1.5배, 누우면 3분의 1이니까 오히려 눕거나 그 서는 행동을 통해서 척추에 무리를 주는 것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체를 그리고 한두 번, 1년에 한 2, 3분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앉을 때 반드시 등받이를 바짝 대고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등받이를 허리에 닿게 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쿠션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제 4cm 이상일 때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요통 있으면 발을 이제 그 앉은 자세에서도 척추의 그 무게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안쪽 벽돌 모양 정도의 두께에 발을 올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다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척추 허벅지 주위 근력으로 해서 척추를 지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엉덩이 쪽 근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위에 척추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충격이 쉽게 가지지 않아서 디스크 증상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서도 단지 다리 운동을 하셔야 되는,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는 운동, 그런 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굽이 낮은 신발 신기. 하이힐 신으면 이제 무게가 이제 앞쪽으로, 발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척추가, 엉덩이가 쭉 빠지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지는데, 이런 자세에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굽이 없는 플랫슈즈보다는 적정한 높이의 그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알콜 자체도 이제 근육통을 염증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강화 운동. 그러니까 어떤 운동 하면 좋을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10분 정도 할수 있는 운동, 테스트 베스트 5가지입니다. 브릿지 운동. 사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양손 바닥을 펴서,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을 바닥에 내리고요. 이게 브릿지 운동.
그다음 맥켄지 운동은 이제 엎드려서 하는 건데 손을 들면서 위로 이제 허리를 이제 최대한 뒤로 굽혀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맥켄지 운동. 보통 이 두 가지 운동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운동이죠. 그다음 슈퍼맨 운동. 이거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붙여가지고 양 손과 양 발을 쭉 뻗어주는 자세인데 이런 식으로. 이건 날아가는 거긴 한데 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리는 자세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복근 운동은 윗몸 이렇게 자체는 그 디스크 악화에 도움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정 그 과도하게 숙이는 자세보다는 배와 상체 하체를 어느 정도 굽혀주면서 복근 자체가 발달할 수 있게 정도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플랭크 운동 이 자세도 많이 하시죠. 가끔 팔꿈치랑 팔목이 아프시면 잘 못하시는데 한 1분 정도 하게 되면 되게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세트를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강 운동 자체를 하시다가 허리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면 스쿼트, 무거운 물결에 들어 뭐 그 헬스장에서 한 100kg 이상 되는 걸 들었다 놨다 하시면은 그 자세 자체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자세 스쿼트 하게 되면 허리와 근육 손상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는 벽 스쿼트, 벽이 기댄 채로 무릎보다 낮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세가 약이 되는 스쿼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댄 상태로 무릎을 90도로 굽히면서 등을 왔다 갔다 내려가면서 스쿼트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가도 저는 요가를 가끔 이제 와이프 따라서 해보는데 상당히 남자분들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봐선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 자세 자체가 무분별하게 너무 과도하게 한다면은 그것이 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요가는 뭐 고양이 자세 정도 평소에 유연성이 부족한 남자분들 특히 허리 약하다면 고양이 자세 정도 그러니까 쭉 기지개 펴듯이 예, 앞쪽으로 숙여주는 자세죠. 그 자세 정도는 이제 약이 되는 자세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무리가 되니까 아까 복근 운동 자체는 골반과 허리를 잠깐 굽혀주는 것 뿐만 아니고 데드버그라고 약간 그 벌레가 죽어서 이제 그 뒤집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양팔 다리를 움직여주면서 복근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플랭크 운동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팔꿈치랑 팔목 자체가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되게 어깨 자체도 아플 수 있으니까 브릿지 자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처음 보여드린 자세죠. 브릿지 운동 통해서 운동하시면은 그 플랭크 자세로 생길 수 있는 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